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간 금요일 밤 10시 57분입니다. 사실 제가 주말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영상을 잘 안 올리는데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 시간에도 반다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다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도 엄청나게 떡상을 하는 아티스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를 알고 있죠. 반탄과 반다의 협업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두 명은 마치 듀오 같아요. 왜냐하면 반다의 많은 음악에 또 반탄이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 악기 연주 같은 거를 반탄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회사 소속이기도 하고 반다가 반탄이라는 아티스트를 좀 많이 이끌어주는 점도 있고 이번에도 그들이 새로운 뮤직비디오의 Point of No Return이라는 뮤직비디오를 1시간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크레딧을 살펴보면 이 곡은 반다가 만든 곡이고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독특한 방식의 작법인데 이전에도 반다는 줄곧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프로듀싱도 곧잘 했죠. 어떤 바이브의 음악일지 티저 영상에서는 들었을 때 약간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음악일 것이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비트의 전개 방식은 사실 미국 웨스트코스트 LA 바이브가 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독특한 곡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한 번도 안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가늠은 안 섰는데 저도 영상을 한번 보면서 First Time React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탄과 반다의 Point of No Return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여기 보면 설명에 1972년에서 1973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캄보디아의 굉장히 오래전 음악인 것 같아요. 약간 한국으로 치면 옛날 막 70년대 트로트 같은 음악을 샘플링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트랙이 아니야. 잘 뜯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아. 진짜 독특하다. 사실 이런 바이브의 곡을 힙합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정말 좀 흥미로운 일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뭐 소울 이런 음악들을 샘플링을 해서 이제 힙합으로 만드는 게 유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아시아고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유행했던 음악들이 있잖아요. 소울 음악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힙합을 재해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런 샘플링 기법을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각인시킨 거는 카니 웨스트였거든요. 아,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멜로디야 뭐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크메르 로컬 바이브.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보컬로 멜로디가 되죠. 어나 하면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색달라. 비트의 전개 방식은 우리가 아는 막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의 그런 느낌인데 샘플링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다르네. 근데 반탄이나 반다가 여기 바에서 마치 플레이어처럼 나오는 것 같아.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은 크메르 힙합 아니면은 듣기가 힘들지. 사실 반다이 어떤 이런 가창이 약간 캄보디아 로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오토튠을 쓰고 이러니까 왜 우리가 아는 막 미국 본토의 그런 싱잉 랩 혹은 싱잉 스타일과는 좀 느낌이 달라서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로워. 이 반탄이라는 이 아티스트도 연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싱어로서의 또 그런 재능들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피리 소리 같은 거 이거 직접 본인이 연주한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요즘 분위기를 보면 반다의 회사 바람이에 반다 다음 주자가 반탄 같아. 근데 되게 가사가 되게 가슴 아프고 그녀한테 약간 뭐지? 그녀의 거짓말을 알게 돼서 배신감이 드는 남자의 기분을 표현한 건데 바이브 자체는 굉장히 여유롭고 되게 흐느적거리고 좋은 것 같아. 오.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샘플링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곡 들을 때마다 캄보디아의 힙합의 강한 정체성 같은 게 느껴져요. 사실 제가 반다를 통해서 음악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힙합을 알게 됐지만 확실히 그 나라만의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사실 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만 하더라도 물론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힙합이 있긴 있지만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캄보디아 힙합은 확실히 개성이 확실히 있어. 이건 딱 들으면 눈 감고도 알아요. 아, 이거는 캄보디아 힙합 스타일이다. 약간 이런 거. 곡은 뭐라 그럴까 슬픈 가사지만 상당히 파리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둘의 그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그 벌스 전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비트의 리듬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국으로 비유하면 웨스트코스트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이게 샘플링이 들어가니까 좀 다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반다가 크메르 전통 음악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샘플링으로 뭔가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행위들을 좀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샘플링의 어떤 그런 원곡들은 항상 미국 힙합을 바라다 보니까 소울 음악이나 뭐 재즈나 이런 음악들을 샘플링하는 걸 줄곧 느꼈는데 크메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어덜트 컨템포러리 같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원곡이 그거를 가져다가 요즘 바이브의 힙합으로 섞어버리는 거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 중에 알케미스트라는 힙합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이분 앨범의 수록곡에 한국 가요 역사상 또 위대한 가수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음악을 어떻게 이분이 알았는지 샘플링을 해서 힙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악을 들어보면 조용필의 목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하이피치로. 난 그런 거 보고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아는 힙합의 어떤 그런 무드가 아니고 좀 뭔가 독특했어. 그래서 이 곡도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하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반다의 음악은 예상과는 다르다. 허를 찌르는 음악을 많이 만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다의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지만 한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곡을 뻔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반다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싱어로서의 어떤 재능을 보여주는 반탄의 행보도 되게 주목이 돼요. 물론 반다와 협업을 해서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유명해졌지만 굳이 반다가 아니더라도 재능은 확실히 인정하고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반다이 회사에서 반다 다음 주자가 반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